이렇게 잡는 게 있었는데 의상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지. 저는 그 한국만 공연이었는데 남자들이 한국 명수들이 많이 적으니까 남자들 출연신이 너무 많아서 옷을 후배들이 입혀줘야 되는데 한국 명은 이렇게 저고리를 매 시간이었어서 저고리를 레오타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채우는 거예요. 오빠분이 입혀주는데 오빠가 막 다리를 벌리고 있고 위에서 막 뭐 머리 장식하고 밑에서 그냥 가랭이사에서 오빠 잠시만. 심지어 이렇게 소프트 입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흔들거리면서 근데 이거는 난 본이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손에 뭐 하고 계셨어요? 손은 막 이렇게 막 여기 아 여기를 자 무용 처음 시작하는 날 무용 학원에 갔는데 이렇게 이름 말하면 다 아는 형이 하나가 있어요. 형이 이렇게 탈의실에서 그 서포트를 입고 이렇게 뭐 면도계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간 날인데 그거를 보고 잘못 들어왔다. 여기 진짜 잘못 들어왔다. 이 생각을. 외국에서 했었던 건데 그 외국 안무가가 살색 누드톤을 줬는데 저는 왁싱의 개념이 그때 없었던 때여가지고 그냥 가서 입었는데 저 혼자 밑에가 거뭇거뭇한 거 그리고 괜히 이렇게 다들 청소했는데 윤주 등띠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왁싱을 못하니까 팬티 한 4개 입고 너무 공감된다. 팬티만 안 입어서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 서포트 입고 거기 빠져나오는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막 군무 막 했는데 다들 이렇게 서포트만 입고 이제 본인은 모르는 거야. 발출하는 거야. 근데 나오신 거야. 나오고 싶어. 야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어서 이렇게 약간 동선 지으면서 가는 거여갖고 막 얘기하면서 나왔다고 해서 막 그분이 무대 위에서 막 집 아,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작품 중에 다 벗고 이렇게 신체로 그 남자 부위를 가리면서 하는 듀엣이 있는데 저랑 저희 같은 팀 대표 정민수라고 미국에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원래 한국에서 테이핑을 사서 여기다가 공사를 쳐요. 손으로도 가리는 게 있는데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렸는데 그 요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넣고 네가 네 거를 너가 민수 거를 제가 민수 거를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손으로 다 가릴 수 없는 범위잖아요. 아무리 손이 커도 모르지 우리가 민수 민수가 그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결국 너무 당황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되게 웃기게 보더라고. 와. 끝나고 나랑 악수 나가더라고. 동작 중에 이성 간의 스킨십이 부담스럽지 않은지. 남자들이 보통 들거나 이렇게 많이 해서 그냥 들는데 저는 꽤 매너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잡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서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뒤에서 앞으로 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마임을 하죠. 붕떡이면서 디테일 선택이 많은 작품들을 보면 저 무용수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텐데 싸우지 않을까 이런 싸우는 친구 진짜 많이 봤어. 많죠. 이전에 제 여자친구분도 그냥 무용이랑 아예 관련 없는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 연습하다 눈 맞은 썰은 없나요? 저는 옆에 친구들의 판매를 많이 봐서 좋은 거